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5월 28일. 오늘의 주제는 서핑 부상 방지를 위한 규칙적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서핑 부상 방지 규칙적인 훈련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통 서핑을 간단하게 처음 체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서핑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핑 부상 방지에 관한 훈련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얘기 같고 그 사람의 어떤 신체 능력에 따라서 체험 활동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서핑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체험을 한다. 보통 서핑을 계획을 했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서핑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 서핑 체험을 하려고 한다면 약간의 운동을, 서핑에 관련된 운동을 하고 서핑 체험을 하러 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서핑에 좀 취미를 붙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서핑을 자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레귤러 엑서사이즈를 좀 해줘야 된다.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운동뿐 아니라 서핑을 할 때의 준비 운동뿐 아니라 서핑하기 전, 비포. 서핑하기 전에 하는 운동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두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서핑을 더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핑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돼 있고, 신체적인 능력이나 서핑에 대한 노하우, 방법 이런 것들을 내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엑서사이즈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서핑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더 서핑을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피할 수 있게 만든다. Avoid injury. 부상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레귤러 엑서사이즈, 규칙적인 운동이다. 특히 서핑을 좀 이제 맘먹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서핑을 자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렵게 서핑 스팟에 가서 하루 동안 서핑을 하고 다시 집으로 와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핑을 할때 상대적인 욕심을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롱 타임, 오랫동안 한다. 파도가 좋다면 파도를 잡으려고 아주 무리한 어떤 동작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부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상 방지하는 거는 합리적으로 서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동작들을 위해서 내가 서핑하러 갔을 때긴 시간 동안 서핑하고 상대적으로 파워풀한 동작들을 진행을 해도 될 정도의 준비된 몸을 가지고 운동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서핑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규칙적인 훈련은 서핑을 재밌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서핑 부상 방지를 위한 것이 있습니다. 서핑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상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럼 챗GPT는 서핑 부상 방지를 위한 규칙적인 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리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핑 부상 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은 성능을 향상시킨다. 서핑을 재밌게 할수 있다. 이 얘기겠죠. 전반적인 즐거움을 주는 높이인데 중요하다. 서퍼들이 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타겟 운동과 루틴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연성 및 이동성 운동. 유연성, 이동성 같은 경우는 민첩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일단은 부상 예방하는 거는 유연성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어깨 부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한 힘을 동작으로 해서 뭐, 허리 부상, 기타 다른 무릎이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민첩성, 이동성. 이동성이 빠른 것은, 충돌로부터 예방. 그 다음에 주로 충돌로부터의 예방이 되겠네요. 동적 스트레칭, 운동 범위를 개선하고 근육 활동에 대입시킨다. 다리 흔들기, 앞뒤 좌우로 흔들어 엉덩이 근육을 풀어줍니다. 팔 돌리기, 어깨를 풀어주기 위해 자궁원 근원을 돌립니다. 준비 운동, 요가, 유연성, 균형 및 코어 강도를 증가시킨다. 태양 경배 자세,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순서. 전사 자세, 다리를 강화하고 균형을 개선. 뭐, 요가도, 쇼핑 관련한 요가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밸런스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나무 자세도 좋고. 근력 훈련, 코어 강도, 보드 위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플랭크, 앞플랭크와 사이드 플랭크 통해 코어를 강화시킨다. 일단은 서핑을 할 때는 패들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패들 아웃 할 때, 또, 테이크오프 할 때, 파워풀한 패들링을 이끌기 위해서는 팔과 어깨의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플랭크 또는 푸쉬업 이런 것들이 팔과 어깨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러시안 트위스트, 회전력을 강화합니다. 러시안 트위스트가 어떤 건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상체, 패들링이 필요하다. 푸쉬업, 가슴, 어깨, 삼두근을 강화한다. 풀업, 상부 등팔 힘을 키운다. 하체, 일어나기와 자세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스쿼트, 다리와 臀부의 힘을 키웁니다. 런지, 균형과 다리 힘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테이크오프를 뭐 꾸준히 반복해서 하면 이게 테이크오프가 좀 쉬워진다. 동작이 빨라지고 파도를 잡았을 때 나도 모르게 테이크오프를 할수 있는 정도의 어떤 반복성을 유지한다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스쿼트나 런지처럼 테이크오프 역시 같은 형태의 패턴으로 운동을 한다 보면 되겠네요. 심혈관, 달리기 또는 조깅,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의 개선, 수영, 패들링 동작을 모방하고 지구력을 향상. 서핑을 진짜로 입문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영, 프리다이빙 등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일반 부상이 아닌 위험에서 내가 그 위험을 극복하거나 그 위험을 이겨낼 정도의 어떤 신체 능력, 경험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서핑이기 때문에 수영은 나중에는 필수다. 처음엔 뭐 수영 못해도 서핑할 수 있어요. 이러지만 실제 내가 서퍼가 돼서 진짜 큰 파도를 타고 조류가 있거나 바닥이 산호지대거나 이런 위험 지역에서 서핑을 할 적에 나의 어떤 물에 대한 신체 능력, 또뭐 예를 니시가 끊어져서 보드가 사라졌을 때 내가 다시 보드가 있는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구조를 위해서 뭐 물에 떠 있거나 해변으로 나오거나 하는 정도의 어떤 수영 실력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 사이클링, 다리인과 심혈관, 지구력을 키워준다. 균형 및 안정성, 균형보드 훈련, 서핑보드의 불안정성을 모방한다. 싱글레그 운동,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운동으로 균형을 개선한다. 요가, 나무 자세 등등. 서핑장 워밍업 루틴, 가벼운 유산소 운동, 심박수를 높이기 위해서 50분간 조깅이나 빠른 걷기, 동적 스트레칭, 다리 흔들기, 팔 돌리기, 몸통 뒤틀기 집중, 특정 동작, 헤들링 동작을 모방하고 육상에서 일어나서 연습, 일어나기 연습, 테이크오프 연습. 여기는 뭐 주간 운동 계획 샘플, 챗GPT가 계획적인 자료까지 제공을 해주네요. 레귤러 엑서사이즈라고 표현했더니 이런 계획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월요일은 코어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라. 화요일은 상체 근력 운동, 수요일은 하체 근력 운동, 목요일은 균형 훈련, 가벼운 유산소 운동, 금요일 전신 운동, 서핑 또는 수영 연습, 토요일 휴식 회복 우려한 가벼운 요가. 매주 규칙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할수 있다. 수분과 영양 공급, 적절한 수분 섭취와 영양 공급은 성분과 회복을 지원한다. 휴식과 회복, 과도한 운동을 피하기 위해 운동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라.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라. 이 운동들을 루틴에 포함시키면 서핑 성능 향상시키고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부상 방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